허거가 인덕션인데 저게 인덕션이 안 돼서 좋은데? 두 가지 맛인데 이게 진짜 원래 내가 새우 맛이야. 너무 맛있는데 내가 언니가 배탕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넣어버렸어. 어떡하지? 나 배탕을 해달라는 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허거 되게 좋아해. 와인도 없고. 아 진짜? 그럼 뭐만 뭐 어쩌는 거야? 근데 맥주라도 사오니까 집에서 와인을 사온다는 걸 깜빡했다. 얘기를 하지. 나 사무실에 와인 많이. 내가 그게 할 거는 알았는데.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빈대떡이야? 어. 감자 줬네. 언니 누가 했어? 어. 언제? 오늘 다 준비했잖아 지금. 아 오늘 요리 교실 한 거예요? 네. 너무 웃긴다. 어? 나 은영이가 떡어 해준다고 해가지고 떡카 날린 게 한 번이 여보세요. 얘 먹어야? 오. 샐러드를 먹어? 먹어 그런 냄새는 아닌데? 먹어 그런 냄새가 아닌데? 어, 마라 안 넣어? 마라? 아 마라 넣죠. 아 지금 마라 넣는구나. 네. 어. 근데 나는 블렌딩 본격적으로 안경을 벗고 어. 나는 블렌딩을 해서 새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라 소스하고 마라만 넣게 되면 깊은 맛이 없어서 나는 뭐야? 원래 중국 사람들은 에? 고수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새우 빠지게 감자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할 거라고 했지만 고수가 없어서 저는 고수야. 고수씨! 고수씨! 고수란 그거 있잖아, 마장인가? 고수씨! 어, 이거 마늘이랑 파랑 비네거를 한 거야? 어. 이거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먹나 봐요? 네, 중국은 그렇게 먹더라고요. 좀 이거 숙주 괜찮으시죠? 네. 너 물 뚝뚝해지네요. 자, 네. 사실 콩나물 넣어도 맛있던데. 제가 너무 누가 오는지를 제가 잊었어요. 누가 오는지를 잊었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배추를 좋아해요. 저도요. 나도 배추 좋아해요. 배추 많아요, 여러분. 앞치마를 준비해드릴 걸 그랬네요, 여러분. 오, 이거 새우신데 이거 튀기면 안 되는데 말아줘서 튀기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연근을 좋아해. 연근으로 맛있어. 너무 맛있는 것 같다. 아니 사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두부피를 좋아하는데 두부피. 아 너무 힘들다. 나는 그거. 두부피. 이거 두부피야. 두부피 말고 그거 두부면이야. 있잖아. 아 두부면이다. 두부피 말고 그거 있지. 이렇게 생긴 거. 그거 뭐지? 너무 힘들어요. 젠장인가? 젠장? 뭐지 이거? 두부피. 저는 망했어. 아, 망조야. 한 거. 아, 망했어. 아, 그냥 망했어. 고수 없고 두부피 없고. 두부피가 아니라니까. 어머 두부. 불이야. 그걸 남의 불이야. 그니까 두부잖아, 두부. 아,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아주 오늘 망조야, 망조. 그리고 너무 이쁘다, 이 나나니 거네. 맞아요, 나나니 광주하고 콜라보 한 거. 너무 이쁘네. 어, 이쪽으로 와, 그냥. 우리 셋이? 어, 어. 나나니 좋아, 좋아요. 좋아? 그래. 맞아. 그래, 내가 걱정이야. 그게 내 배운 거라니까. 이해 안 가지겠네. 맛있다. 맛있죠? 국물 어때요? 어, 국물. 국물. 맛있어. 저는 저기 이거 드려요. 황장물 빼고요. 네. 저도. 저는 커피. 멋있다. 무슨 거 좋아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 오늘 맛이 많구나. 근데 약간 이게 상큼한 맛이 더 들어가니까 말아줬던 한 거보다. 맛있네. 이렇게 해서 나는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로 넣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뭐 하셨어요? 생박춘에 대해서 했는데. 아, 뭐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아? 왜 그러세요? 아니 부황장군 나 진짜 아는 게 많지 않아? 아니 내 집이 무덤 옆이었대. 생박춘 집이. 그래서 무덤에서 그렇게 노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런 배경이랑, 배경이랑 이런 게 맨날 거기서 혼자 이렇게 혼자 놀아. 무덤에. 대박. 진짜? 무덤역이 옆에 살았대. 근데 내가 미안해. 고기를 사오는 걸 깜빡했었어. 보통 너 같은 양고기를 먹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고기가 없어서 어 이거 뭐지? 생각하고 있어. 아니 내가 막 1인 3을 다 샀는데 여기에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맛있거든. 언니 그러니까 그 삼겹살 같은 거? 고기가 아니라? 응.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어. 이게 아, 뭐야? 떡이요. 어. 중국과 일본의 만남이야? 뭐 그냥 내 맘대로. 근데
오늘 되게 예쁘다. 뭐나? 나 사실 여기 와서 화장하려고 그냥 왔거든? 나도 어. 화장하고 그거 찍으라고 그랬는데 일정을 좀. 너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돼? 막 이러면. 우리 그러면 올 한 해 올 한 해 그래 괜찮아. 떡을 너무 많이 먹었나? 미안해. 정말 까먹었어. 나 오늘 망했어. 오늘 칭찬도 하나도 못 받고. 있어. 이거 줄까? 죽순? 너무 나왔죠. 고수 아니고서는 떡이 막 붙었지. 아, 오늘 망했어. 오늘 망했어. 떡은 넣어서 바로 빼먹는 거야. 그래. 그거는 각자 알아. 떡은 자기가 넣다가 바로 빼먹는 걸로. 빼서 먹기. 망했다고. 마라 소스가 되게 중독적이야. 이거는 매일매일은 못 먹겠는데 계속 생각나. 정기적으로. 나 매일매일 먹어. 매일매일 먹어? 너무 좋아. 독한 거 먹는데. 손이 맛있게 생겼어. 그치? 하면 짜증이 나. 토시토시 이래가지고 아주 좋아. 맛있게 생겼어. 먹어봐. 손이 맛있어. 왜 짚고 다니는데 어디 갔지? 미안해, 내가 먹었어. 이쪽에 또 돈이 많았다. 아니야, 그게 샀어. 근데 왜 허거를 선택하셨습니까? 보험회사에서 허거 냄비를 선물을 줬는데. 아, 진짜? 그래서. 어. 아, 진짜? 응. 뭐? 여기 아니, 저거. 아, 뭔가? 반칙 된 거? 백탕 어, 거? 그런데 저게 인덕션이야. 그래서 냄비가 막 타. 이거 너무 안 먹어가지고 국물이 걸쭉해졌어. 그치? 그러니까 아까 그 떡 나왔어. 언니 의외로 뒤급 있네. 어, 떡이. 떡이. 떡이 처음으로 먹는 사람 없네. 진짜로. 그리고 고수도 없고 떡도 없고 아까 내가 했던 말 다 무시해. 난 저 접시에다가 저런 거 넣으면 저것만으로도 사람들 칭찬해 준다고 했는데 칭찬은 거. 우리 그거 하자 그래도. 뭐 건배? 자 올 한 해 너무 감사하고요. 자 내년에도 잘 해 우리. 잘해 보아요. 잘해 보아요. 잘 될 거라며. 어. 애모모를 위하여. 너네 웃겨. 애모 위하여. 너네 웃겨 뒤돌아.